오늘 뉴탐사에서 속보를 전했습니다. 첼리스트 박모 씨가 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손배소 판결을 앞두고 지금 빨리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뉴탐사에 한동훈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사소송 앞두고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그 민사소송에 유리한 어떤 뭔가를 만들거나 혹시나 손배소에서 판결이 지더라도 송치시켰다 뭐 이런 것들을 때려서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밀어올리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밀어올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악과 더불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용민은 갑자기 강요미수죄 기소가 확실해지니까 신자를 단속하는 거 보여서 설령 그렇게 기소가 나오더라도 날 믿어? 검찰을 믿어? 이러는 거다. 사실 즉 팩트를 따로 땐 종교가 필요 없고 괴롭힘이 필요 없다. 근데 너는 왜 나를 괴롭히니? 이 사건은 따지고 보면 강요미수죄를 넘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었다고요? 지금 당신이 악마라고 하는 사람이 첼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해서 악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첼리스트를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첼리스트가 혹시라도 그 지저분한 사생활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증언을 못하게 될까봐 그 지저분한 사생활들을 전부 다 보호해주고 있었다고. 근데 오히려 그 사생활을 마구 끄집어내고 있는 게 니들이야. 온갖 개인정보 공개를 했다니. 어떤 개인정보를 공개했는데 방송하다 실수해가지고 주소 드러난 거 그런 거? 그 주소에 살지도 않잖아. 안 사는 거 확인했다고. 자, 이 얘기가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검찰에 알려줬어요? 오, 희한해. 조선일보보다도 먼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건 뭐 조선일보와 한몸인지 아니면 검찰과 한몸인지 모를 지경이에요. 김성수한테 자꾸 괴롭히고 김성수를 갖다 고소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그리고 계속 강진구, 박대용 기자, 심지어는 안홍구 대표까지 막 고소해서 니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몰라도 그거는 검찰을 도와주는 일이잖아. 한동훈을 도와주는 일이잖아. 한동훈이 뭐 대통령 되면 뭐 해주기로 했어? 자, 이제는 그레이스 김까지 이래요? 시민언론 뉴탐사 박쥐 자칭 저널리스트 네가 먼저 빵에 들어가서 생겼는데 경탄핵시킬 수 있을까? 널 먼저 보내주마. 이거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는. 예? 그냥 뉴탐사를 빵에다 보내자. 뉴탐사를 빵에다 보내자. 이러고 있는 거야 얘네들 전부. 누굴 도와주는 겁니까? 여기서 박쥐라고 해서 이게 누군가 막 그랬는데 박쥐가 박대용 기자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신들 큰일 났어 이제. 아니 무슨 고발하고 뭐 어쩌고 뭐 다 그래도 그거 무고야 무고. 자 보세요. 강진구 기자가 최근 다녀왔다고요. 그때 이 강요나 강요 미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별건으로 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프레임을 제일 먼저 방송을 통해서 공식화한 사람이 누구다? 김용민이에요. 첼리스트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폭로 가능성 시사. 이게 3월 30일 방송입니다. 그러면 이 강요죄 혹은 강요 미수죄 이 사건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1월 13일에 그 첼리스트가 제보자를 고소해요. 그 고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고소장 다시 한번 보시죠. 담당 변호사 박경수, 피고소인 제보, 청담 제보자. 영화 기획자고 시나리오 작가다. 이거 잘 적어놨네. 영화 기획자면 시나리오 작가라고 직업을 잘 적어놨네요. 여기서 고소한 내용이 뭐 엄청나요.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통매음, 그리고 스토킹, 정통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죄의 종류는 여섯 개에다가 죄 세목을 하면은 뭐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지만 강요 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두 개로 결국은 송치가 된 겁니다. 이따가 송치 유서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강요 부분이 10월 28일 22시 13분에 고소인인 땡땡땡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런 걸 썼다. 그래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상간남 소송을 통해 망신을 줄 듯이 해약을 고지했다. 요게 강요 미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022년 10월 30일 22시 7분에 너 딱 이번 주까지 땡땡땡하고 술 처먹은 거 말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참는 거다. 다음 주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실제로는 2022년 7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대통령과 청담동 소재바에서 술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그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땡땡땡 기자, 이 강진구 기자거든요. 강진구 기자에게 제보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그래서 강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1일 22시 7분에 그래서 또 강요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랄 만한 일이 숨어 있습니다. 니들 다 죽었어. 그 놀랄 만한 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 방송, 그게 뭐 김용민이는 뭐 신도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송이었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거는 야 한마디로 그 무고를 검찰이 한 거야. 왜? 10월 30일 나와 있죠? 10월 30일 22시 7분에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다시 가르쳐줘. 10월 30일 22시 7분에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이 돌다가리들아. 이 문자는 11월 1일 날 밤 10시 7분, 22시 7분에 보낸 문자입니다. 날짜가 이틀이 앞당겨져 있어요. 왜 앞당겨져 있느냐? 이날 11월 1일 날 첼리스트가 저격을 해요. 교묘하게 강진구 기자의 문자를 이용해서 제보자의 이름을 까고 데이트 폭력남으로 몰아가는 그런 글을 트윗에 올립니다. 그 글을 디지털 타임스가 보도를 해요. 그래서 그 트윗과 그 보도 때문에 그날 오후 5시경서부터 포털을 도배해버렸는데 그 디지털 타임스 거를 갖다 또 누가 베껴쓰고 누가 베껴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감독님은 그냥 사방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그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그때 뉴탐사에서는 후속 보도, 이 10월 24일에 관련되어 있는 보도에 후속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강진구 기자한테 제보자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못 받아요. 방송 때문에 본인의 심정을 담아서 문자 메시지로 저걸 보낸 거예요. 너 딱 이번 주까지 윤석열하고 술 처먹은 거 말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약 고지입니까? 해약도 누가 먼저 고지를 했습니까? 실제로 아주 교묘하게 제보자의 신상을 깐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검찰들한테 제보자 신상을 까준 거예요. 첼리스트 씨. 자기가 한 짓은 숨기고 싶지. 어? 이 인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아. 그러니까 10월 30일로 이틀을 옮겨놓으면 마치 해약 고지를 먼저 한 것처럼. 그치? 이거 변호사하고 짜고 한 거예요? 누가 조작한 거야? 무고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 첼리스트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고소장을 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경찰도 10월 30일이라고 쓰고 검찰도 10월 30일이라고 쓰고 아주 노란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웃기지 않아요? 검찰이, 경찰이 그 문자 메시지들을 갖다가 제대로 확인도 안한 거야. 날짜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송치 이유서 날리는 거예요.
이게 수사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강진구랑 이 제보자랑 서로 짜고 의논하면서 해악고지는 그 제보자가 하기로 하고 강진구는 착한 형사 역할을 하면서 받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강요를 성립하는 그런 가스라이팅과 그 그루밍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이 30일 날이 아니라 11월 1일이 되면, 그리고 그날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나눈 게 강 기자하고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침에는 나눴어요. 아침에는 갑자기 첼리스트가 트위터를 시작하니까, 어? 와, 첼리스트가 이제 우리한테 그 앞에 나서서 그래서 우리 편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저격을 하고, 그리고 그 저격을 한 것을 강 기자도 야, 그래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좋게 해석을 했는데, 디지털 타임스랑 뭐 짠 듯이 그게 올라오자마자 5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기사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송 끝난 다음에 11시 반 이후에 문자를 보내, 서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한게 아니잖아요. 짜고 했으면 해약고지를 할때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난 다음에 해약고지를 해야 되잖아. 화가 나가지고 먼저 문자는 다 보냈다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0일 날로 옮겨와야 그 10월 30일 날에는 강 기자하고 여러 얘기를 한게 있거든. 그래서 그날 얘기하고 이걸 보냈다, 이렇게 돼야 강 기자가 제보자와 담합을 했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12월 18일에 첼리스트는 누구랑 통화를 할까요? 정천수랑 통화를 합니다. 1시간 47분 47초를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정천수는 기어코 내가 강진구한테 협박당했다는 워딩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송치되기 사흘 전에 8월 25일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1시간 47분 47초나 얘기를 했으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지 않게 14분만 딱 잘라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분 조작에는 아주 최고봉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 아니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분이, 이분이란 호칭을 계속 써드린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저한테도 고소를 한다고 막 엄포를 냈는데 아직 고소장은 안 왔어요. 근데 열심히 작성 중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존칭을 써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1시간 47분의 전화 내용에 힘입어서 이 고소장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전에 첼리스트는 고소를 한다고 했지만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11월 21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박경수 변호사를 구하고, 그리고 이 박경수 변호사하고도 경찰과 응대하는 것 중심으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첼리스트에게 자극을 하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고 고소까지 이르게 한 그런 마법 같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정천수하고 추정합니다. 꼬우면 1시간 47분 전체를 다 공개하세요. 1시간 47분 47초 동안 무슨 통화를 하신 겁니까? 이거 100% 무고거든요. 첼리스트, 무고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송치 결정서에 보면은 범죄 사실에는 딱 강요가 들어가 있어요. 예. 강요가 10월 28일 22시 13시경 그거 그대로 갔죠. 10월 30일 똑같이 잘못 나갔죠. 무슨 경찰이 문자도 확인 안 하고 합니까? 이게 날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걸 밝혀내고, 그러니까 이분, 내가 보기에는 경찰이 10월 30일 날 이 문자가 왔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게 생각해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우 이날 특별히 뭔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해악고지를 했네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은데 11월 1일 날 먼저 선제 공격이 있었잖아. 그리고 이날도 중요해요. 이날도 지금 이날을 갖다 빼먹고 갈 뻔했는데 10월 28일 날 이 10월 28일 날 무슨 날이 있었느냐 이 10월 28일에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김행이 아침 일찍서부터 기자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청담동 제보자는 데이트 폭력남이다. 봐라 피해자인 첼리스트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남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니들은 뭐 하려고 하느냐. 민주당은 데이트 폭력남과 한편이냐. 이런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데이트 폭력남이 쫙 아침부터 덮어버립니다. 우리 제보자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그날 통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너무 비난이 쏟아지니까 고통스러워서 강진구 기자한테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녹취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신도들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과격한 문자가 나갔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10월 28일 날 포털 전체를 뒤덮은 김행의 기사를 보면서 죽고 싶었다고 청담 제보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문자가 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이 연인끼리 싸웠어. 싸웠는데 한쪽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화 돌리면서 야, 나 그 어제 걔한테 맞았는데 씨, 걔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막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러면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 사람은 열받지 않습니까? 너 야, 너 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어? 어? 내가 언제 널 때렸어? 이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28일 그리고 11월 1일의 상황입니다. 근데 28일 날의 상황에다가 바로 붙여서 1일 날 문자를 30일 날 문자로 조작을 하는 이런 거지 같은 짓을 악마화 되신 분이 하셨어요. 김용민 씨. 당신이 악마화 됐다고 믿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악마화를 했다고. 먼저. 그리고 이제는 그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기자와 그리고 정말 절제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던 유튜버까지 전부 다 고소하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마화는 그 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절제하고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 자, 절제를 했으니까, 절제를 정말 많이 했으니까 11월 1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해볼까요? 첼리스트 여자. 네. 이분하고 이제 그 같이 일했던. 네네. 사장하고 이제 마담. 세 명을. 아. 세 명을 이제 여자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죠. 아이고,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청담동. 청담동에는 이제 이런 바가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여자가 그 첼리스트가 근무하는 데는 없어요. 이 바, 뭐 어떤 바입니까? 저는 가보질 않아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녹음. 네. 거기는 보면 이게 묘사한 걸 보면. 네. 갤러리아 백화점 길 건너 맞은편에. 네네. 네. 맞은편에 이제 클래식 바인데. 네. 입구에는 이제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탁자가 몇 개 있고. 네. 방이 있고. 방에 이제 그 노래방 기계도 있거든요. 방에 또, 방에서 노래하고. 예. 거기는 이제 10명 정도 여자가 있는데. 네.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색소폰도 불고. 네. 이런 이제 협업 연주를 합니다. 아. 이런 이제 그. 거기서 녹음을 받는 거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여성이 녹음을 듣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조선일보, 서울신문, 다 찾아왔는데. 네. 와보니까 이게 30명 앉을 수가 없고. 네. 또 이게 그 여자가 거기 근무한 적이 없어요. 오. 그게. 오. 그러니까 전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데. 네네. 7월 달 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바에. 네. 사장하고 마담이. 네. 옛날에 여 청담동 오기 전에. 네. 논현동에서. 아, 논현동. 논현동에서 서양. 우리 이름까지 됩니다. 옛날 네. 거니까. 네네. 서양이라는 또 이제 그 술집을 했거든요. 아. 그때 최아 씨가 그때 그 술집에
알바를 한 거죠. 아, 알바로 연주하고 했다. 예, 네. 논현동에서. 네. 서양이라는 술집에서. 그럼 잘 알겠네요, 그분들도. 잘 알죠. 최하 씨 스타일이 어떤지. 제가 여기 지금도 핸드폰 번호 알아가, 제가 알아가지고. 맞아요. TV조선 채널 A 기자들한테 알려줬다니까. 아니, 우리 저, 서 변호사가 우리 기자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기자들한테 알려줬다. 지금 이게 여성이 입원해가지고 핸드폰 네. 꺼져 있죠. 네, 꺼져 있다. 근데 제가 여성의 명예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취재본 3명은. 네. 이 여성이 이제 평소에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셔가지고 자기들에게 정말 알코올 중독증으로 생각할 정도로 술을 심하게 마시고 마지막에 인사불성이 되고 네. 우리 이번에 녹취록도 보면 좀 상태가 이상하잖아요. 네, 하여튼 좀 뭐 해요. 술, 네. 술 취한 많이 듯한. 그러니까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술이 과하다. 네, 여기 네. 공통된 의견이었어. 그다음에 두 번째 평소에도 이제 그 너무 이게 흔 그러니까 말은 막 흔들려서 과장해서 하고 이런 게 너무 시애가 허언증 환자라고 할 정도로 네. 허언증 있잖아. 이래서 이게 그 중요 손님이 오면 네. 자리에 앉아줄대. 아. 예를 들어 10년 전에 현대기아차의 정은선 회장이 그 가게 온 적이 있대요. 아. 근데 그 여성은 그 자리에 앉아준대. 네네. 근데 마치 이게 정의선도 오고 뭐 이런 것처럼 했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공통적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네. 허언증이 심하다. 네. 이런 이게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청담동에서 일한 적은 그 가게 네. 없었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처럼 얘기한 적 있습니까? 누가 악마를 시킨 거예요? 아니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집에 나가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대잖아요.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거기서 아니 그런 자리에서 술을 같이 마셔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고 허언증이 심하고 그래서 중요한 손님이 오면은 그 자리에 일부러 안 넣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요 청담 제보자가 11월 1일 날에 들었어요. 이 영상이 떠돌아다닌다는 거를 듣고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서양이란 곳에 나간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연주하러 간다고 했어요. 저렇게 들어가서 술 따르고 마시고 하는 건 줄 몰랐던 거예요. 청담 제보자는. 그런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 다 안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도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 안 했다니까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학력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안 했어요. 학력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정필 기자는 왜 첼리스트가 한양대 나왔다고 뻥까고 다녔는지 심지어는 김앤장 변호사 앞에서 서울대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는지 이런 거 얘기 안 합니까? 2022년 4월에 그 첼리스트를 취재한 그런 제보자의 실명을 막 공개하고 그리고 막 온갖 압박을 하는데 그런 게 악마화 아닙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무슨 의도로 했습니까? 이게 악마화야. 네가 하는 짓이 그게 악마화라고. 이게 29일 날 나온 방송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보자의 지옥과 같은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거칠게 어떤 반응이 나가는 거 그게 해악고지를 위한 거겠습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무고인데다가 지금 이거는 결정적으로 모두가 무고의 어떤 공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서정필 있네. 이 사진들이 언제 찍었다고?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로 내가 속아서 여기에 동참했다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얘가 자해해가지고 그것도 그날 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걸 갖고 보험 처리용으로 사진을 갖다 찍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맞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 있는 자료들이 다 입증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때 맞은 사람은 오히려 누구다? 제보자다. 법원 자료가 있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에 박땡땡이 행위자라고요. 폭행 등의 행위자라고.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고. 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때 병명은 알코올 중독. 이런 폭행이 나오게 된 게 주치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치료받는 형태로 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법원에 자료가.
근데 법원 자료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첼리스트, 당당하게 두진서 사진은 제가 구타당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판단하에 119 응급차에 실려간 사건의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촬영 사진입니다. 확실합니다. 제보자가 어딨죠? 헤어지고 몇 달 후 복수심에 저를 죽이려고 녹취된 사실도 앞뒤도 말없이 사건 터뜨린 사람이요? 국감까지 가서 국민 우롱하며 저를 죽이고 마치 나라를 구한 양 제보자 행세하더군요. 국감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무슨 뭐 그러니까 뭘 굉장히 잘 모르세요. 이분은 그가 피해자인 법원 판결문은 있을 수 없는데 제게 보여주시면 사실을 명확히 알려드리죠.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더니 얘 왜 다 글 다 지우고 사라졌어. 보세요. 이 글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이거를 다 보내줬어요. 김두일 보내줬어요. 다. 서정필, 김용민, 고일석 다 보내줬어요. 다. 반론하셨습니까? 반론 보도 해줬어요? 반론 보도 해주셨습니까? 반론 언제든지 받는다면서요. 알고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니까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다지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는 선처는 베풀지 않겠다고 합니다. 청담 제보자 감독님이 형사 고소 지금 고소장이 곧 들어갑니다. 여태껏 그 너무나 많은 그 증거 자료를 그 채취하느라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전부 다 증거의 그 첨부가 다 끝난 상태라서 아마 다음 주 중에 형사고소장 들어가고 민사도 따박따박 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저희들도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참고 있지만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가난해서 변호사비가 없어서 예, 변호사비를 좀 모아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